기억 남는 에피소드는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보자면은 저는 우리 까만 고양이 봉다리를 목욕시켰을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왜요? 우리 봉다리 성격상 정말 애교도 너무너무 많고 저희도 너무 잘 따르고 하는데 그 친구 목욕시키니까 약간 긴장하고 예민해서 그런지 저를 그렇게 세게 때리더라고요. 막 양펀치 나왔죠? 그쵸, 양양펀치. 네. 이거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사실 양펀치 맞아도 알잖아요. 기분 좋잖아요. 그렇긴 한데 그게 그 주먹 속도가 거의 메이웨더급 정말 파키아오 선수가 와도 못 피할 정도의 그런 주먹이었습니다. 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이거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나요? 만나볼 수 있죠. 그럼요.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